자, 여기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는 CTP라는 대회장이에요. CTP 대만에서 열리는 모든 토너먼트 대회를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영해도 되나요? 아, 수영해요. 우와. 와, 지금 사람 많아. 미스테리 바운티랑 같이 해가지고. 야, 나중에 이제 너도 저기 사진 하나 걸려야지. 형부터 걸어야지. 자, 여권 꺼내세요. 여권 꺼내서 이제 플레이어스 카드를 만들어야 돼. 플레이어스 카드를 만들어야지 할 수가 있어. 쭉쭉 가요. 쭉 들어가. 우회전. 아, 여기 플레이어스 카드 여기서 만드는 건가 보다. You make a player's card here? Oh no. 아니야? 저쪽인가 보다. 아, 플레이어스 카드 여기서 만드는 거 여권 내시면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와, 오늘 메인 이벤트 마지막 날 사람 많네요. 미스테리 바운티랑 같이 해가지고 저 정신없습니다. 열심히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플레이어스 카드를 만들었고 이제 둘 다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지금 흥분돼 있어요. 플레이어스 카드 만들었으니까 보여드려야죠. 지금 밥을 빨리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처음 토너먼트잖아요. 참가비도 뭐 저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제 40BB, 50BB 약 이 정도인데 샷짓 하면 끝나버려요. 실수 한번 하면은 그럴 수 있죠. 생각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또 대한민국에서 대표하는 쇼스택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익숙해요. 일부러 쇼스택 남기신다는. 네, 맞아요. 일부러 그 15BB 정도로 좋아하기 때문에. 15BB 이하는 좋은 거 들어갈 때 박아야 되나요? 저거 해야죠. 15BB도 오픈골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아직 경험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공짜니까요. 무료잖아. 처음 받았잖아. 그래도 성과를 내서 가야죠. 그죠. 처음에는 이제 데이1을 무사히 통과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딱 떨어지게 된다 그럼 이제 뭐 다음 이벤트를 좀 하고 싶은 거 정리해놓은 게 있나? 오늘 떨어지면요? 네. 다음 이벤트는 이제 대만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갑자기 맛집 로드 유튜브로 변경되는 네. 거네요 이게. 제가 또 여기 친한 셰프가 또 와서 인사를 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그 밥 먹는 시간이 없어야 돼. 해외대에 오면은 바로 가시죠. 밥 먹지 말고. 밥 먹는 시간 없어서 여기 마지막 밥이 될지 혹시. 오늘 데이 1을 뭐 저녁에 끝난다고 했어요. 네, 10레벨까지. 우리가 지금 저희 몇 레벨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6레벨 더 7레벨 7, 8, 9, 10 4개만 하면 4개만 버티면 돼요? 45분 불어. 그럼 그때 완전 쇼츠비어는 데이 2로 가는 거예요? 그럼 상관없어. 제가 알기로는 데이 2가 800, 1600으로 시작하는 거 같아요. 데이 2 레지도 돼요 사실. 첫 번째 레벨 만약에 제가 데이 2 가고 형이 데이 2 못 가시면 레지 하실까요? 아, 저 레지 전 두 번 할 생각으로. 저게 작년이에요? 아니요, 타이페이 이번에 저거 슈퍼하이롤러 같은데 25K짜리 3,000만 원짜리. 나도 하고 싶다. 아니, 3,000만 원짜리 나도 하고 싶다. 전 한번 해봤거든요. 결과는? 결과는? 그냥 땀 뜨지뜨지 흘리면서 왔어요. 뭐가 다른가요? 그 사실 윗선이 좋다고 해서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마음이 무섭죠.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심리적으로 압박이. 나는 그래도 누가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모르니까 그게 베스트예요. 왜냐면 좀 유명한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저 사람은 셀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나도 모르게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 해도 되는 걸 못하고 모르는 게 장땡이에요. 만약에 트라이톤에 믹스틱의 알라딘이라던가 저기 남대표님 간다고 생각해요. 그냥 상대해버리지. 너 카드 뭐야? 꿀이야. 이러면서 딜러한테 그러겠죠. 크로바 두 개 띄울 수 있다. 아무튼 진짜 좋은 추억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형은 너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예쁜 카드를 조심하라. 자꾸 쿨하고 싶어. 칩을 흘리면 안 돼. 형이 제일 좋아하는 핸드는 뭔가요? 아, 저는 에어라인 좋아해요. 뻔한 거 말고. 뻔한 거. 저 뻔한 거 좋아해요. 다른 거 안 좋아해요. 저는 뭐 마틴 마구가 좋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난 그냥 무조건 에어라인 좋아해요. 별건 아니지만 대만에서 첫 식사 메뉴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빨리 먹고 하자 하자. 어때? 기분? 떨려. 테이블 27에서 저는 같은 테이블이다. 가 괜찮아. 그냥 해. 형 자르면 어떡해. 아, 뭔 소리야. 진호 형이랑 이메인 선수도 보이고요. 근데 거짓말처럼 같은 테이블에 걸린 게 말이 안 되네요. 칩을 4만 칩을 받습니다. APT 메인 이벤트 첫 핸드는 드래곤의 해외 토너먼트 APT 메인 이벤트 첫 레이스 버튼 상대로 빅에서 풀 받았습니다. 성공. 링크는 왜 하는 거야? 드래곤의 UTG 오픈 이전판도 그렇고 지금 오픈이 몇 번 연속하고 있어요. 1600 오픈하고 C벳으로 2400 블라인드가 꿀받고 싶은 건데 꿀받았어요. 드래곤 레이스 1500. 오, 많이 때렸네. 그래도 풀 받았어요. 리버까지 누가 걸립니까? 리버에 이제 또 할 수 있을까요?
3,000. 스팸 먹으면 되게 괜찮습니다. 아, 콜 했어요. 와, 풀하우스 에이스가 있었나봐요. 와, 다 풀하우스가 되면서 자, 지금 이제 레지 하고 나서 그냥 얼마 안 있다 바로 브레이크 걸렸는데 아까 전에 그 팟, 와, 4바퀴 오픈하고 4바퀴 나는 보통 죽거든. 아, 저도 사실 6바퀴 이상만 페이지를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리버벳 했을 때 제발 콜따라 콜따라 어떤 마음이었어요? 콜따라 콜따라 안 했어요. 에이스 제스나 뭐 에이스 구나 뭐 이런 걸로 콜 달았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4만쯤 시작인데 거의 뭐 6만 얼마 7만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이제. 아, 대박이야. 부럽다. 초심자의 행운 좋은데? 자, 이제 8레벨 시작인데 500천 빅풀인데 화장실 가서 안 오고 있죠. 빨리 와, 빅블라인드야. 세 레벨만 버티면 됩니다. 어떤 카드일지. 진장. A few moments later. 에이스킹인데 구타켓이 40BB 서브스네. 히든이크 빨렸어요. 와, 지금 메인 이벤트 제가 UTG에서 엘스팅을 오픈해서 드래곤이 플랫하고 2000 갑자기 빅에서 서양인이 수염 많이 난 서양인이 그냥 40BB 생잼을 넣더라고요. 콜 땄더니 9파켓이에요. 와, 시원시원하네. 더블업 찬스인데 그게 안 뜨네. 원블렛을 순삭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아프네 진짜. 드래곤님은 살아있고 저는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hours later. 자, 지금 메인 이벤트 세컨 블랙까지 했는데 또 탈락했습니다. 마지막 레벨에서 순레벨인데 UTG 플러스 안에서 킹파켓 들어왔고 제가 킹파켓에서 오픈했는데 층리더가 콜하고 UTG에서 림프한 일본 친구 콜해서 잭하이보드 잭삼사 깔려가지고 이제 투다이아몬드인데 제가 다이아 없었어요. UTG에서 체크하고 제가 세이벳하고 층리더 콜 UTG에서 콜하고 턴에 마담이 떨어졌어요. 마담. 그래서 다시 이제 UTG에서 체크하고 제가 올인을 넣었어요. 그래서 제 다음 자리 층리더가 죽고 고민을 하는 거야. UTG에서 와키장 일본 그 부호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가지고 저는 이제 뭐지? 플러치 그런가 고민했죠. 솔직히 이제 죽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콜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킹라인 다이아몬드가 나오더라고요. 플러치 드로의 거시샷인데 리버에 펜이 뜨면서 줄이 되면서 이제 제가 끝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투블렛이 순식간에 끝났는데 이렇게 재수없게 끝나네요. 와, 저 지금 좀 기분이 그래서 데이프레즈 내일 할까 하고 있거든요. 20PB. 아, 머리가 아프네요 진짜. 아, 지금 용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대가리 아픕니다. 그래서 이따가 마지막 A1 딜을 할지 내일 데이프레즈를 할지 고민을 살짝 하고 있는데 용이야 일단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용이는 아직 살아있네요. 스타팅치일 정도인데 잘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보다 지금은 1 hour later. 자, 지금 이제 데이 1이 마감됐네요. 10레벨이 이제 지나서 몇만 칩이죠? 얼마 안 돼요. 몇만 칩이에요 정확히? 적어야 되니까 세야 돼요. 카운팅을 해야지. 왜 안 해? 해놨어요. 얼마예요? 35,200. 괜찮아요. 한 번에 끝냈잖아요. 전 두 번 탈락했다고. 스타팅보단 적지만 내일 11시에 오셔가지고 잘하면 됩니다. 자, 해외 토너먼트 첫 칩 패킹을 하게 되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볼펜으로 쓰면 돼요? 여기 볼펜으로 이제 국적이랑 네임이랑 칩 쓰면 돼요. 플레이어스 이거 안에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기분 어때요 지금? 좀 아쉬운 게 좀 있었어요. 좀 아쉬워요. 칩을 더 잘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나는 지금 두 번이나 떨어져서 맛이 갔어. 어때? 나 떨어지는 거 허무하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한 방에 사실 이제 5대5 싸움을 이겨야 올라가는 것 같아요. 9파켓 40BB 셔브 말 안 되잖아. 아. 자, 쓸쓸하게 메인 이벤트 두 번 억가 당하고 전 탈락했는데 그 드래곤님은 이제 스타팅보다 적지만 그래도 올리어남으로서 돈을 세이브했어요. 데이 2 간다고 머니는 아니잖아요. 아, 그죠?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러 번 하게 되잖아. 맞아. 아, 진짜 아픕니다. 아, 그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데이 2 첫 해외 토너. 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근데 칩이 없어서 뭐 잘할 수 있는 스팟이 뭐 있었나? 마지막에 어떤 하나 핸드 얘기 좀 해주세요. 마지막에 제가 UTG 플러스 1에서 에이스 4 수딧으로 하트 수딧으로 2BB 오픈 플러스 2가 콜 받고 빌드에서 한 명 콜 받고 버튼이 오랫동안 고민하다 콜. 그래서 4웨이 플랍이 킹킹 9 하트 2개 플러시 들어오네요. 이미 그냥 못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보드네.
많네. 그래서 내가 2.5BB 10회 10회 그 많은데 4회인데 그래서 플러스 2만 콜 받고 2명 폴드. 책 콜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턴에 9 좀 왔어. 슬프네. 책 했는데 플러스 2가 9천이니까 5BB. 그래서 내일 그 마지막 판이었거든요. 마지막 판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폴드 했어요. 근데 그게 뭘 아쉬워요? 그냥 10회 탄 게 아쉽다고? 아니면 UTG에서 오픈한 게 아쉽다고? 아니 쪼금난 게 아쉬워. 아 보드가 아쉽다고. 네. 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하트가 또 다른 걸로 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저런 아쉬움 아직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런 걸 아쉬워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순수합니다. 이제 포커를 토너먼트를 이제 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아쉬운 것도 아니죠. 아 그래요? 어떻게 떨어지셨죠? 저 그냥 설명을 다 했어요. 아 다 했어요? 그냥 에이스 킹 잡고 40pb 셔브 대결해서 지고 킹 팟캐 잡고 리버에 빵꾸 떠서 지고 그냥 별로입니다. 아쉽네. 데이투 레즈 하려고요. 기분 별로여가지고. 데이투 내일 아침에? 네. 800, 1600이니까 20BB 넘으니까 같이 오면 되겠네요. 네. 같이 손잡고 네. 오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거 먹자고. 좋습니다. Let's go. Let's go. 거위입니다 여러분. 거위 이게. 와. 근데 수저를 안 줘. 데이투가 시작됐습니다. 데이투 첫 번째인데 이러면 칩을 많이 올렸네. 와 지금 얼마나 칩 만든 거야? 12만 빅에서 에어라인 들어. 1시간 16분만 버티면 데이 3로 갈 수 있거든요. 얼마나.